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고 신뢰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지현 특파원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회의를 2주 앞두고 마지막 공개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을 두고 신뢰를 보내기엔 아직 이르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고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은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attentive to these developments because persistent changes in financial conditions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지금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존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세는 예상 밖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remain resolute in our commitment to returning inflation to 2% over time.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한편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릴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6%까지 높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지원입니다.